자꾸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위축되고 그러니까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선생님 17년 7월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예. 그간 어떠셨었나요, 선생님? 그전보다 많이 생활이 활력스러워가지고 좋아지고 자신감. 그러셨어요? 예. 그 기록을 보면 선생님은 당뇨랑 고지혈증이 한 20년 정도 되셨고 급성 임파선암으로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7년 전에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 위치에 방사선 치료 하신 거였어요? 설암으로 인해서 임파선으로 목적으로. 예. 그러셨구나. 그건 이제 괜찮으시죠? 예. 예.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 없으셨나요?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한 3년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뭐 장점은 좀 이제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거 있고 단점은 뭐 안에 그 저기가 있다는 기분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좀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예? 느껴지세요? 안에 있다고? 느껴지는 건 아닌데 일반인은 비뇨기과에 전립선 비대 증후군 자꾸 초음파 찍자고 그런 것이 초음파 보거나 이럴 때 예, 혹시나 예, 좀 수치심이랄까 예, 그런 게 이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근데 뭐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거 진단을 할 때 초음파나 이런 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이제 뭐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좀 더 자신감 생기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혹시나 내가 다른 병원 갔을 때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다 이래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뭐 받으시는 분들 80%는 사모님한테 얘기 안 하시는데요. 저도 얘기 안 하셨어요? 얘기 안 하고도 괜찮으셨어요? 네? 그러게 뭐 이제 나이가 되니까 부인하고 저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뭐 예.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대체로들 얘기 안 하셔도 괜찮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은경 길이가 수술 전의 길이가 한 10 정도 됐었고 지금도 10 정도 나오세요. 예. 그래서 이게 크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술 결정하시기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 수술 받으시려고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실까? 이성적인 대학 때 저기까지 갈 때는 자꾸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위축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많이 저기가 됐죠. 예. 지금은 괜찮으시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보통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방문하겠습니다. 예.